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는 격암유력이에요. 약 60여 개의 시와 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 중에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격암유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푸른 하늘 은하수 아리랑 아리랑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느냐 아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 실제 지옥에는 여자가 많이 가요. 실제 이 여자가 아니고 여자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 여자도 세 부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음식을 먹는답니다. 두 가지 음식. 근데 저기에서는 음식을 먹는 게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무슨 음식이냐? 저 영의 세계 가면 입으로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먹어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영들은 먹질 않습니다. 오로지 먹는 거는 기로 들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영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하나는 법입니다. 법. 하늘나라의 법. 이제 신으로부터 이 말씀은 늘 듣겠죠. 말씀 늘 들어.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기를 지혜롭게 하여 마음을 정하게 하는 이게 신으로부터 주시는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요. 두 가지 음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살들도 모두가 다 깨달아서 모든 생물과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깨우쳐 중생이 깨달아 부처가 된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처의 수명은 아승지 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 오게 되면 극락총토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서 지금 저 영의 세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지, 그죠?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어서 혼령으로 영의 세계가 있는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으며 이 지구촌에 극락종토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 마구니를 잡고 그 여유주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천국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저 여기를 떠나 있는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경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모든 생물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되고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하니 그러니까 한둘이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예 인류 모든 이 세계가 다 깨달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교 마지막 때라니까. 미륵이 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모두가 깨달아 부처가 됐을 때 그의 수명이 아승지겁이라는 거는 수명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를 해놨다고 그래요. 조물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는데 항상 살아계신 분인데 자기 모양으로 지어놨으면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수명을 처음에는 수명을 정하진 않았어요. 너 몇 살까지 살아라 정하진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용이라는 놈이 내려와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수명을 딱 한계를 딱 정해놔버렸어요. 신이. 그러니까 인명제천, 부귀제천이라고 인간의 수명은 신에게 달려있어 딱 정해놔버리니까 그걸 넘어가질 못했어요. 여지껏. 요즘 인간의 수명 보세요. 막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
지금 100세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요즘 뭐 90세 되신 분도 알바하고 계시더라고. 얼마 전에 91세가 이제 알바를 그만두셨던데 하도 가족들이 염려를 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운이 좋으시더라고 그분이. 이거 뉴스에 나오던데. 예? 봤어요? 90세 알바하고 100세에 뭐 합니까? 직장을 100세까지 다녔어요. 뭐하고 100세까지 다녔냐면은 세차장. 버스 그 세차하는데 와가지고 100세에 세차하고 있어요. 아니,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60, 환갑이면은 그냥 증조할아버지요. 옛날에 60대면은 증조할아버지라니까. 조선시대는 수명이 46세, 6세. 잘 사는 왕의 수명이 평균이 46세인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요? 14살, 15살 되면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되고. 왜? 얼른 애 낳아야 돼. 그러면 15살에 장가 가지고 애 낳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30살에 할머니가 할매가 되는 거예요. 예? 30살에 할매가 되고 좀 많이 살아 가지고 이제 한 50살면 증조 할매요. 근데 60이면은 할매고 할매고. 근데 요즘 60세는요. 서울에 저기 사는 거 예? 편안하게 해 마사지는 하고 다니고 집안에 이런 저기 주부들은 60세? 그러면 지금 60세 딱 보면은 20대 아가씨요. 60대가 20대 아가씨라니까요. 꾸미고 다니는 게 뭐 거의 아가씨, 아가씨요. 몰라보겠어 하죠. 남성분들도 있죠. 한 뭐 70세 이런 분들도 헬스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와 이런다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뭔가 수명이 잡고 있는 게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 이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일본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하는데 고령화 때문에 머리 아파할 게 아니고 수명이 풀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조금 지나면 200세 시대가 곧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뭐 있습니까? 안 들어보고. 200시대가 곧 온대요, 이게. 그 왜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잘 들어보시라고, 이게. 12일품. 여기는 견보타품이에요. 견보타품. 설명을 드렸죠, 여기도. 일곱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7보탑. 여기는 일곱 가지 보배로 돼 있다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극락 세계 성이 성.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이에요, 성. 극락 정토를 칠보탑으로 하나 이렇게 설명했다니. 그러니까 탑 안에 누가 있냐면 이제 극락세계 주인이 있겠죠. 그 이거를 모형으로 절에는 탑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 이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탑돌이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라니까. 모형. 그러니까 이 극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극락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소개를 해도 모르는 거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를 해도 알아. 아,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밑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예? 속에서 보든 핸들만 하든 뭐 바퀴만을 하든 뭐 엔진을 하든 아 이거 자동차네 대만 알잖아요. 그 자동차를 한 번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밑에 보여지든 위에 보여지든 뭘 보여지든 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락을 알아야 되겠죠. 아니? 알아요 가니까. 아니 그거 알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23품을 보면 예, 이걸 들으면은 참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 이 법화경은 이 법화경은 하면서 법화경에 대해서 예, 엄청나게 띄워놓는 겁니다. 예. 물 중에 바다가 가장 깊고 크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물 중에
바다가 가장 깊고 크다 이거죠. 크듯이 이 법화경은 모든 경 중에 가장 크고 깊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 법화경은 가장 깊고 크다 이 말이죠. 밤을 비추는 빛 중에 별 중에 달이 가장 밝듯이 달도 별이에요 아니에요? 예? 다 별이야. 지구도 뭐요? 다 별이에요. 별. 해 빼고는 다 별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별 중에 뭐가 달이 가장 밝듯이 밝다 이거죠. 그듯이 모든 경 중에 이 법화경이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얘기했어요. 이게 모든 경 중에 이 법화경이 가장 밝게 비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듯이 밤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밤에 이렇게 이 사람이 사는 도시를 내려다보면 나름대로 이제 불을 켜고 살잖아요, 그죠? 차도 이제 그 라이트를 켜고 가로등도 켜고 집집마다 불을 켜고 이렇게 살지만 그 외에는 다 어둡거든요. 근데 그런 불마저 태양이 싹 뜨면은 불 켰는지 안 켰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밤에는 이제 라이트를 켜면 훤한데 낮에는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를 만색이 그냥 무색한 거예요. 그냥 해가 뜨면은 등불은 아주 그냥 뭐 그런 거. 해가 뜨면은 모든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듯이 이 법화경은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물러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인간의 뭐를요? 어리석음 물러가게 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범천왕이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듯이 이 법화경도 모든 깨달은 자,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 배운 모든 자의 뭐가 되냐? 아버지가 되느니라. 왕 중에 왕이니라. 이것만 놓고 보면은 법화경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돼. 전부 다 이해가 돼. 표현력이 더 표현할 수만 있다면 더 위대하게 표현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게 이 종교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는 격암유력이에요. 약 60여 개의 시와 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동양 예언서로는 제가 이걸 적어놓은 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적어놓은 건데 기독교 경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 신이 하는 게 결국 인간의 생로병사도 해결 못한 채 그냥 마구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윤회받기를 끊치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신이 하이라이트, 종교의 마지막 꽃, 이게 마지막 이 예언서거든요. 요게 이루어져야 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요게 만약에 요게 없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확 뛰어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법화경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법화경을 읽고 이 법화경을 듣는 모든 이들이 모든 질병 그리고 늙음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 법화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때에 이거를 듣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친대요. 안 죽는답니다. 안 죽는데. 이게 종교라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 법화경을 가진 자가 있어요, 가진 자. 이 법화경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가졌으니까 이걸 설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겠지. 그럼 이 법화경을 가진 자가 있으면, 예? 그 위에 가루향을 뿌리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를 공양하라, 그를 영접하라, 공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진 자. 그러면 이 법화경을 가진 자는 길상초를 깔, 길상초 합니까? 길상초를 깔고 그 다음에 그는 반드시 마구니를 깨뜨리며, 마구니가 용이에요, 용, 용, 마귀, 마귀, 마귀라고 그래, 마귀, 마귀, 용, 이걸 깨뜨린다고 그러죠? 용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그래요. 기독교 경전에는 용 머리를 깨버리겠다, 용을 파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조물주에게는 철천지 원수요. 회방자, 회방꾼. 예, 거짓말쟁이, 이놈 거짓말쟁이거든요. 맨 거짓말만 하고. 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전부 왜곡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놈이 주관하는 그곳의 신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극락 가니, 저렇게 하면 천국 가니, 뭐 이래놓고. 천국도 모르는 채, 가는 길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동서남북 아무 이게 방향감각도 없는 사람이 한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의 역사를 가장 해방한 놈이기 때문에 신이 머리를 깨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구니를 깨트리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 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질병 늙지 않고, 예? 사망이 없는 모든 고통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아, 믿을만해요? 세상에 대단한 분들이 오셨네. 네? 그러니까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게 용이 잡히는 때하고 잡히기 난 후하고는 상상이 안 된다니까. 정말 인류 역사상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때 태어난 사람은 가히 인간으로 꿈꿀 수 없는 시대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법화경이라니까. 그 불교가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생로병사를 깨뜨리고 늙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불사하는 그 시대가 요때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석가모니가 도가 뭡니까? 생로병사고요. 생로병사. 이걸 알아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야 기록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렸죠. 관세음 보살이 이제 이때 출연이 되잖아요. 미륵이 관세음이니까. 이때 관세음이 출연하면 이 관세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일심으로 그를 부르게 되면 그와 하나가 된 거죠. 일심으로 그를 부르게 되면은 이 말에 알아야 부르지요. 나타났을 때 미륵이 왔을 때 그걸 깨달아서 일심으로 그를 부르게 되면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부르게 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죽을 고비에 바다에 빠졌더라도 물속에 빠졌더라도 강도를 만났을 때라도 내가 질병으로 죽게 생겼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계속 관세음보살 하는 이유가 요 25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탑 세우는 거는 뭐요? 저 11품 견보탑품 때문에 탑을 세우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고 이게 모형이다. 실질적인 거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천상의 세계에 있고 천상 세계가 때가 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다 내려오게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수미사는 이 땅에 있는 거고 천상계는 33천이 천상계가 네모 반듯하게 있는데 고성이 이제 이 수미사 내려온다니까. 제 28품이 마지막이거든. 여기는 이제 보현 보살 권발품인데 여기 보면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 법화경을 가르치는 자 또는 법화경을 배우고 수행하는 자를 해방하면은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 법화경을 수행자 또는 설하는 자 이거를 뭐 하게 되면 해방. 해방하게 되면 백납병에 걸린다는 게 백납병, 문둥병. 그다음에 이가 성글고 빠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몸에서는 막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배에서는 물이 차고 예, 각종 부스럼이 막 일어나고 저주를 받는데요. 신기하게 저는 이거 이 내용을 예, 불교 경전만 보질 않거든요. 다 봤으니까 유교 경전이든 도교든 기독교 성경은 다 봤는데 신기하게 일치가 돼요. 일치가. 다 일치가 돼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막 못 배우게 한다든지 막 거짓말하고 해방한다든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신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거는 해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법화경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럼 왜 그런 모든 질병들이 다 없어지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일이 어째서 발생하느냐? 이걸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거는 경전을 보면 그 상세하게 돼 있고 불교는 뭐가 되냐면 경서의 내용을 모형화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건데 야광보살 본사품에 여기 보면은 법화경을 가진 자가 있죠. 법화경을 이 가진 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 법화경이 이제 법이거든요. 법이잖아요. 천상의 법이요. 이 사람이 법의 소라를 분다. 그 다음에 법에 북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모든 중생들을 깨워요. 깨워. 중생들의 정신을 깨워서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질병과 늙지 않고 사망이 없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여러분 북치죠 북. 북. 큰 북, 작은 북, 막 고기 뱉다 가지고 다다다다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 있잖아요. 큰 종. 둥. 울리잖아요. 이렇게. 풍경 있죠. 전부 이겁니다. 이거. 법의 소라, 나팔의 나팔. 소리를 낸다 이 말이죠. 법의 북을 친다. 그러니까 북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의 법의 소리로 정신을 깨우는 거지 북 백날 쳐보세요. 정신이 깨어납니까? 그 깨어나봐야 뭐 절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다 깨어나겠지. 몸이 깨어나지 정신은 깨어나질 않아요. 종을 천만 번 쳐봐. 짱 아주 고막 나가지. 그게 다 모형이야. 모형이. 실질적으로 풍경 딸랑 딸랑 또 북 사물놀이가 용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사물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 용 때려잡는 걸 널리 알린 거예요. 북이 원래 뭐냐면 껍데기는 소 가죽이고 북 둘레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두드러 잡는 겁니다. 두드러 잡는 거.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뭐 넘어가고. 법의 나팔을 분다. 법의 북을 널리.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북을 쳐서 수신을 하듯이 요 신의 이 말씀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 소리를 들어서 깨우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으면은 이 연락이 강의 안 하죠. 이거 왜 연락이 강의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죄를 없애는 거 제가 한 방에 알려드린다 했죠. 죄를 완전히 없애는 법이 다음 주에 제사를 들어갈 거거든요. 제사법을 해야 죄 문제 이것을 없애는 방법. 근데 죄를 깨끗이 없애는 방법이 유일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경전을 가지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 각자가 가만히 있는데 태산 같은 제가 다 씻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좀 해야 돼. 예? 그렇게 할 겁니까? 네. 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이 강의 자체를 안 해버리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1509년에서 1571년까지 남사고라는 분인데 호가 격암입니다. 격암. 격암유력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분량이 방대해요. 그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언가입니다. 예언가. 천문, 역학자, 예언가이기도 하고 학자예요.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12살에 금강산에서 신을 만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계시 받아서 요거 예언을 해놨다는데 오늘날까지 이걸 푸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 중에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격암유록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격암유록 안에 있는 예언서를 사람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채 불렀어요. 그 노래가 몇 가지 불러드렸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하나 토끼 한 마리. 달 보면은 그죠? 개수나무 밑에 토끼가 떡방아 찍고 있는데 이 이치를 깨닫느냐 아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회자해. 예, 하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김도영이가 불렀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붙였더니 어이터 봉황은 꿈이었다 노시뇨 하늘아 무너져라 와뜨뜨뜨뜨 잔벼라 쏟아져라.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나 안 오시네. 봉황이 신이거든요. 하늘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버리래. 별들이 다 쏟아져버리라.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아리랑 요 아리랑이 또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이천봉 팔람 구암정 유점 아법당 뒤에 칠성 모두 여기서 나온다. 많은 노래가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임진왜란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살다 가셨는데 임진왜란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7년 동안 그 일본 놈들 짓밟히잖아요. 그걸 예언을 해놨다니까. 동학혁명 이것도 예언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36년 일본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처참했잖아요. 역사가. 저는 그 시대 사람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7년간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얼마나 유린해 갔습니까? 모든 문화재 다 가져가 버리고 보물급수를 싹 가져가고 우리네 여인네들 다 잡아가고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아직까지도 독일같이
독일은 히틀러 그 잘못했던 것들을 이들이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거든요. 지금도 나치를 추앙하는 놈들이 미친놈 몇 명 있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건 허용이 안 돼요. 철저하게. 저놈들 한번 사죄했습니까? 우리 뭐 노동력 착취하고 우리 조상분들 여성분들 데려가가지고 아주 멋진 짓은 다 하고 생체 실험하고 광동 그 대지진에 그 우리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대학살을 일으키고 우리 땅 유린하고 밟고 36년 동안 모든 문화 없애고 무슨 말을 해도 부하가 안 그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상처가 아물었습니까? 안 아물었어요. 그 후손들이 다 살아있고 그 지금 그 당시에 그 있었던 분들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요? 역사관이 좀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말 잘하죠, 그죠? 아니, 그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종교 역사를 한눈에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종교 역사. 자, 하루만 끝나. 세계 종교 역사를 한눈에 쫙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시켜드릴 거야, 아주. 여기 오시면 그냥 생전 처음 그런 거 볼 거야, 아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그때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 가야, 지금 여러분 가야에 살잖아요. 이 가야는 어떤 나라인가? 갈수록 이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아마. 그리고 뭐 한국전쟁도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전쟁. 우리나라가 참 36년에 그 피말리는 일제 치하에 그것이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남북전쟁으로 인해가지고 3년이 완전 쑥대밭대버렸잖아요. 80%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국토가. 거지, 거지. 세계 최고의 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무슨 나라길래 이렇게 없애려고 난리인가 저 열강들이 이거를 짓밟으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침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일 민족 단군 조상으로부터 단일 민족인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언어 중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이고 옛날에 이제 유태인들이 두뇌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두뇌가 가장 뛰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짓밟아버렸으면 못 일납니다. 이것이 좀 재건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그래 전문가들이. 그런데 불과 한 30년 만에 확 서버렸거든. 확. 엄청난 근성이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IT 계통 다 쓸어버리잖아요. 해외. 조선 계통 보세요. 이순신의 후예요. 대단합니다. 자동차 보세요. 암사고 선생님 예언이 되는데 근데 암사고 선생님 예언한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통일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곧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종주국이 된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주국이라는 건 종교주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 이제 예언 중에 하나 설명하자면 이거요. 송구 영신 호시죠. 예? 송구. 옛것은 보내고 새것이 맞이하는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송구 영신 호시절. 만물이 고대하는 새로운 하늘의 운세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 이전에 있는 하늘은 끝나고 하늘아 무너져라. 와뜨뜨뜨뜨 참별아. 가고 새로운 하늘의 운세. 사시장춘 신생. 사시 청춘이라는 거예요. 사시 청춘이고 늘 청춘인 새로운 세계가 온다. 늙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죠? 또 불로불사 인용춘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청춘으로 살게 된다. 청춘을 돌려다. 청춘이 돌아오죠. 천정지성 하늘을 쫓아오는 성인의 말씀 이걸 반석자 우물정자를 써요. 반석에서 물을 잘 못 빼먹거든 옛날에는. 천정지성 반석정에 이름연수 이름 한 모금씩 연달아서 마시면 영생하네. 영생한다 돼 있잖아요. 사망이 없다 돼 있잖아요. 근데 연달아서 먹어야 된대요.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석하지 마.
오늘 또 처음 온 분이 있는데 오늘까지만 처음 온 분이 있어야지 더 가면 안 돼. 근데 이거 처음 온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뭔데 이거 할 겁니다. 왜? 그동안 7일 동안 많은 걸 했거든. 그리고 그 7일 동안 귀가 좀 열려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좀씩 그냥 이렇게 되는데 처음 온 분들은 이거 뭐지? 완전 벼락에다 부딪힌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이름 연수 연수 상제 예언 성경에서 상제가 예언한 예언입니다. 저거 예언 파경 예언이요. 요한계시록 이런 게 예언이요. 상제가 예언한 거룩한 경의 말씀 세인심패 영불 세상 사람이 마음을 닫고 영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요. 관심이 없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가장 복받는 일인데도 말세 권력 입을서 말세가 되면은 자기 종파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종파 따지고 있고 이런 사람 못 깨닫습니다. 말세 권력 유불선이 자기 종파에만 염색이 되어 있다. 무도 문장.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도를 깨닫질 못하 진정한 도인이 없다 보니까 문장은 있으나 많아. 네? 들고는 다닐 뿐이지. 서기동네 구세진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오고 세상을 구하는 진인이 진사성 임진년 계산년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1980년 90년대 사이입니다. 진사성군 정도력 바른 도를 가지고 온다. 임진년 계산년에 바른 도를 가지고 온다. 천택지인 삼풍지 하늘이 택한 사람이 세 가지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세 가지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식자 영생 화으로 그 곡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데 그게 뭐냐? 화우로 이렇게 말해요. 불비 이슬. 앞으로 배울 겁니다. 불이 뭐냐? 이슬이 뭐냐? 이슬은 생명의 생명. 이거 씻어주는 거고 이거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없는 날에 찬비. 찬비 이슬. 봉황이 이슬만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슬을 먹으면은 이슬 뭐 영생 식자 영생 화우로 그래가지고 구름 없는 날에 참비 해가지고 진로 소주 이름 진로 이것 때문에 진로라고 한 거예요. 소주 많이 먹으면 영생합니까? 더 빨리 가죠. 세인 하지 삼풍묘리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 삼풍의 오묘한 이치를. 유지자포 무지기.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천지간에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계속 배부를 것이고 이제 정신이 살아 영이 살아가지고 배부를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여전히 줄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워낙 난해한 걸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와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알았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제 아신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종교 역사 그리고 제사 제사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제사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